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 김일봉입니다. 임상희 선생님께서 진료 중에 의문나는 사항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코멘트나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질문 정례가 첫 번째 정례 68세 여자 검진 간 초음파에 S2 부분에 1.5cm 크기의 고액호 종괴가 있고 HBS 안티젠 음성, C형 항체 음성, 알파 페토프로테인 정상입니다. 희망지오마로 보고 팔로우해도 될까요? 합니다. 이쪽에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예, 중심부에는 저액호 부위를 동반하는 고액호 혈관종입니다. 여기 저액호고 대면부의 고액호입니다. 간 혈관종에 가장 타당하겠습니다. 근데 타 부위에 운발 성함이 있다면 낭성 변성을 동반한 전이성 간암, 또 B형 C형 간염 보유자는 HCC를 동반한 디스플라스틱 노출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64세 여자입니다. 이렇게 복부 초음파에 버테브랄 바디의 상방에 아울타이고 여기 아울타이고 우측에 하이포에코 매스가 있다는데 CT를 해야 될까요? 도플러 사진인데 혈류는 안 보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구조가 이런 것입니다. 2번이 아올타, 1번이 하대정맥, 요거는 SMV, 요거는 판크레아스의 헤드고, 그럼 요거는 뭐냐면 요렇게 연결되어 있죠. 임페럴 베나카베에 연결되는 레프트 레날 베인 것입니다. 레프트 레날 베인이 딜라테이션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CT를 한번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칼라 도플에서 혈류가 없다고 하는데 아마도 혈류의 스케일을 좀 높게 잡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55세 여자, 예, 갑상선에 요 아이소에코의 한 매스가 레프트 로브에 두 개가 이렇게 보이는데 부갑상선 종괴는 아니겠지요. 이렇게 했습니다. 부갑상선 종괴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갑상선의 결절로 생각되는데 부갑상선 중에서 어퍼 쪽은 겹쳐져 가지고 제가 감별이 어렵습니다. 로우 부분의 부갑상선은 갑상선과 septum으로 분리되어 보입니다. 다음에 24세 여성에서 하이포에코의 칼시피케이션은 없고 톨러된 와이드 없고 마진의 일레귤러티 이렇게 봤습니다. 6개월에 보자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톨러된 와이드는 아니죠. 톨러 와이드 가면 AP 다이아메터에서 이렇게 길어야 됩니다. 톤업되는 와이드는 아닌데 마진 이레귤라리티도 없는 거지요. 그렇게 이 환자는 비교적 경계가 좋은 약간 저액호 결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칼라 도플라의 혈류 신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성 있는 거는 폴리큘러 네오플라스미나 또는 엔캡슐레이트 유두화 또는 선종양 결절도 초기에는 이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FNA를 한번 꺼내봅니다. 다음에는 70대 남성인데 혈압이 조금 높으시고 경동맥에서 이런 플랙 같은 거 보인다 하시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플랙으로 가기는 조금 이상합니다. 칼라도프에 보면 혈류가 여기는 정상, 요건 뒤집어 나오죠. 왜냐하면 혈류의 방향이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뒤집어 나옵니다. 가끔 이제 경동맥에 보시면 바이프리케이션 이 니어 쪽이나 또는 파 쪽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혈류 신호가 역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혈류의 펄스 도플러는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이섹팅의 애뉴리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정리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